자, 이번 시간에 이어서 우리 행정 절차죠. 제3편인데, 처분 절차에서 이제 신청에 의한 처분, 수익적 처분 절차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험 나올 수 있는 질문을 위주로 해서 좀 빠르게 할게요. 처분의 신청, 서술 나오고 처분의 신청 나오죠? 신청에 의한 처분 절차에서 양가로 1번, 서술에서는, 자, 여기 신청에 의한 절차에서 특이한 사항으로서 처분의 신청, 처리 기간의 설정 공표 등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처분의 신청, 되죠? 자, 동그라미 1번. 행정청의 처분을 구하는 신청은 문서로 해야 한다. 서면주의, 문서주의죠? 되어 있고, 다만 다른 법령 등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행정청이 미리 다른 방법을 정하여 공시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되어 있고, 그 다음 내용 보시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3번, 4번까지 다 법조문 문제이기 때문에 동그라미 2번, 3번까지 다 알아두셔야 돼요. 이거 읽어서 될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양가로 3번에 처리 기간이 설정 공표가 나오고 있는데, 자, 곧 시험에서는 이항이 시험 나와요. 여기 보시면 행정청은 부득이한 사유로 공표한 처리 기간 내 처분을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처분이 처리 기간의 범위에서 몇 번만? 한 번만. 예전에는 1회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은 한 번만. 바람직한 거죠. 아까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한글화, 우리 국민들이 이 법을 보고 지켜야 하기 때문에 또 행정청에 대해서 또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한글화 작업이 되었습니다. 한 번만. 1회예요. 꼭 기억하시고. 한 번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하고. 자, 신청에 의한 처분 절차에서 특이한 사항으로 두 가지. 다시 한 번. 처분의 신청과 처리 기간이 설정 공표가 규정되어 있다. 그 다음에 방가로 4번의 불이익 처분의 절차에서 특이한 사항이 있죠. 자, 서술에서 1번 보시면 이 불이익 처분을 갖다가 우리 행정 절차법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침해하는 처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갖다가 이제 보통은 불이익 처분, 우리 이제 학문상으로 이제 불이익 처분이라 하고 또 침익적 처분 절차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쭉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불이익 처분 절차의 특이한 사항이 동그라미 3번, 333페이지에 동그라미 3번 보세요. 행정 절차법은 불이익 처분 절차로서 처분이 사전 통지, 미리 알려주는 거죠. 4번 사전 통지. 그다음에 의견, 그다음에 니은번 청문 공청회 의견 제출, 니은 디귿 어류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을 갖다가 의견 청취, 의견 청취라고 해요. 의견 청취 제도다라고 하고 청문 공청회 의견 제출 이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이익 처분 절차에는 반드시 사전 통지가 있어야 한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의견 청취로서 청문 공청회 의견 제출이 있어야 돼요. 일단 저 양가로 2번에 행정 처분이 통지죠. 여기 보시면 이제 관련 판례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예, 꼭 아셔야 돼요. 근데 관련 처분에서 중요한 것은 왜 중요한가면 이것도 자주 출제되는 처분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허가 신청이 있다. 허가 신청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행정청이 거부 처분을 했다. 이 거부 처분이 바로 불이익 처분에 해당되는가에 대해서 우리 학설은 불이익 처분으로 봐요. 근데 판례가 중요하죠. 소송 실무상 판례는 이 거부 처분은 불이익 처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봐서 이에 대해서 거부 처분에 대해서 사전 통지가 인정되지 행정절차법상의 사전 통지 이 규정이 적용이 없다고 봅니다. 정확히 알아두시라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사전 통지 내용 및 방법을 읽어보시고 자 동그라미 3번이 중요해요. 사전 통지가 생략될 수 있는 경우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 니은, 디귿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1호, 2호, 3호 있죠. 기억, 니은, 디귿이 이렇게 해서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 사전 통지 생략해서 기억번 나오고 그 다음에 그 기억, 니은, 기억이 이제 또 나오죠. 잘못됐고, 여기 이제, 공공의 안전 또는 폭리를 위해서 긴급히 처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거 갖다가 이제, 동그라미 A번으로 오시고요. 니은번에 법령 등에서 요구되는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나오죠. 동그라미 B.
정란 B 이렇게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디귿 번역을 니은으로 고치시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좀 해 놓으시고요. 그래서 사전통지 생략이 잘 나와요. 썸에서 잘 나오니까 이것도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사전통지는 원칙적으로 불이익처분에 사전통지가 필요하지만 예외적으로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해서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니은번에 자 AP 그다음에 A번 동그라미 A번 있고 동그라미 B번 법령 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증명된 때 이거 꼭 알아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그죠? 그 다음에 3호죠. 예. 예, 그 다음에 보시면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 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그러면 이 기억본 다음에 그 기억니은 디귿이 있는데 다시 동그라미 A번 동그라미 B번 디귿번을 동그라미 동그라미 C를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렇게 해서 세 가지 꼭 알아주셔야 돼요. 사전통지 생략 사유 이유 제시 생략 사유와 함께 사전 통지 생략 사유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놓으시고 사전 통지 효과 보시고 넘겨서 이제 불이익 처분 절차에서 사전 통지에서 사전 통지 판례에서 거부 처분에 대해서는 사전 통지 적용이 없다. 이거고 그다음에 사전 통지 생략할 수 있는 경우 A, B, C 희누시하죠. 그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의견 청취지들로서 세 번째 뭐 나옵니까? 청문. 청문 공청회 의견 제출이 있는데 이건 기본적으로 법 조문과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것은 의견 청취에 있어서 청문이나 공청회를 하지 아니할 때는 청문이나 공청회를 하지 아니한 때는 반드시 의견 제출의 기회를 줘야 돼요. 반드시 의견 제출의 기회를 줘야 합니다. 그러면 청문이나 공청회 예를 들면 청문이나 공청회는 공통적으로 다른 법률에서 불이익 처분을 하면서 다른 법률에서 청문이나 공청회를 하도록 규정한 경우 그 다음에 우리 당의 행정청이 청문이나 공청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게 할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만약에 청문이나 공청회를 하지 않을 때는 반드시 뭐를 해야 한다? 의견 제출의 기회를 반드시 줘야 합니다. 여기서 법조문이 그렇게 되어 있고 청문에서 여러분들 그 의의를 받으시고 청문의 형태와 내용도 보시고 자 우리가 앞에서 좀 봤죠? 봤으니까요. 특히 니은번에서 행정절차법상의 청문은 사실심령 청문이냐 진술형 청문이냐에서 학설대립이 있다 말아두시고 자 동남의 3번에 청문 절차가 나와요. 청문 절차의 개시가 나오죠. 예, 개시 보시고 자 청문 절차의 개시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법조문이 335페이지의 맨 위에 두 번째 줄 봐보세요. 청문이 개시된 날부터 며칠 전까지 특히 숫자 주의하셔야 합니다. 10일 전까지 그렇죠? 10일 전까지 미칠 것고 나머지 봐주시고 청문의 형태 예, 봐주시고 그 다음에 청문의 적용 범위 있죠? 청문의 적용 범위에서 A번, B번 청문 배제의 경우 한번 읽어보시고 네,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넘기셔서 336페이지에 관련 판례도 봐보시고요. 관련 판례에서 이 특히 관련 판례가 중요한데 336페이지의 맨 위에 관련 판례 나옵니다. 이 청문 절차가 우리 근거 법률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근거 법률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이거 사실 강행 규정이에요. 그래서 이걸 당사자가 행정청과 당사자가 협의 결례를 통해서 이 청문을 배제할 수 있는가? 판례는 부정합니다. 안 된다고 봐요. 위법이 됩니다. 관련 판례 봐볼게요. 사인과의 협약으로 법령상 요구되는 청문을 배제하는 경우 당사자가 의견 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문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해서 여러분들 청문 배제 사유 관계돼서 특히 335페이지 다시 한번 335페이지 다시 한번 넘겨주세요. 맨 마지막 1번 청문을 갖다가 배제할 수 있는 경우 당사자의 의견 제출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이런 경우는 청문을 생략할 수 있는데 과연
사인과 협약으로 이렇게 법령상 요구 규정되어 있는 청문 절차를 배제할 수 있는가? 위법이에요. 인정 안 돼요. 예. 청문을 해야 합니다. 아, 그 다음에 청문 주재자도 예전에 좀 많이 나왔었는데, 청문 주재자, 양가로 가문 봐보세요. 청문은 행정청이 소속 직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 가진 사람 중에서 선정한 사람이 주재한다. 그죠? 예전에는 다 자료 썼어요. 많이 놈자차 써가지고. 근데 지금은 사람을 고쳤죠. 아, 바람직한 겁니다. 이렇게 놓고, 자, 우리 행정절차법은 청문인데, 청문이 공개 나오죠? 자, 봐보세요. 청문은 당사자가 공개를 신청하거나 청문 주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행정절차법상 청문은 비공개가 원칙이에요. 앞에 말씀드렸죠?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양가로 4번에 공청회 보시기 바랍니다. 양가로 4번 공청회. 공청회 같은 경우도 보시면 여기, 공청회 개최의 통지 및 알림이 있죠? 자, 우리 공청회는 공청회 개최일 며칠 전까지, 14일 전까지, 청문은 10일 전까지, 우리 공청회 개최는 2주, 14일 전까지 이렇게 통지해야 합니다. 아,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공청회와 병행된 정보통신망 이용 공청회. 정보통신망 이용 공청회. 줄여서 전자공청회인데, 전자공청회. 우리 이제 우리 행정절차법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시험 잘 나와요. 몇번 나왔어요? 한 5번 나왔나요? 우리 전자공청회 같은 경우는 일반 그 공청회와 병행해서만 인정돼요. 그러니까 일반 우리 행정청에서 이제 공청회를 하는데, 일반 그 공청회를 하는데, 여기에 병행해서만 전자공청회가 인정되는 것이지, 이 전자공청회가 독립해서 별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별도로 인정된다? 무조건 틀린 지문이에요. 법조문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공청회의 주재자 및 발표자의 선정, 공청회의 진행, 그 다음에 공청회 및 전자공청회 결과에 반영. 동그라미 6번은, 공청회 및 전자공청회 결과에 반영 봐보세요.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 공청회, 전자공청회 및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지시된 사실 및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해야 한다.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반영해야 돼요. 상당한 이유가 없다면 반영 안 해도 되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해야 한다. 반영할 수 있다면 틀려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반영해야 하고,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한다면 반영할 필요 없는 거죠. 네, 그다음에 7번에 동그라미 7번 우리 행정절차법은 의견 청취 절차로서 의견 제출, 청문과 함께 공청회를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 자, 마지막 양가 5번 의견 제출. 그렇죠? 의견 제출인데, 의견 제출 같은 경우는, 그렇죠? 청문이나 공청회 하지 아니할 때는 의견 제출 기회를 반드시 줘야 돼요. 예, 그리고 이거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 관련 판례가 있는데,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이제, 338페이지 위에 그 관련 판례 내용 좀 보고 갈게요. 자, 관련 판례 나오죠? 박스에. 자, 법령에 의해서 당연히 퇴직금을, 당연히 퇴직연금. 다시 한번. 법령에 의해서 당연히 퇴직연금 환수 금액이 결정되는 경우 당사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줘야 하는지에 대해서 판례는 법령상 확정된 의무의 부과의 경우에는 의견 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이다. 아, 이거 잘 나와요. 최근에 와서 이런 질문 잘 나오니까 반드시 숙지해 놓으셔야죠. 예,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보충학습에서 한번 내용 다시 한번 보시고, 보충학습에서 볼 것은 맨 마지막에 문서 열람 복사 청구권 있죠. 문서 열람 복사 청구권. 이거 행정행위 발급청구권이지 않습니까? 행정행위 발급청구권으로서 문서열람 복사청구권. 이거 보시면 문서열람 복사청구권이 그 현재 의견청취제도에 대해서 청문회만 인정돼요. 맞죠? 나머지 공청회나 의견제출에서는
문서 일람 복사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고 있다. 네, 보시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신고 나오네요. 그죠? 이 신고. 신고. 그 다음에 뭐 행정상 입법 예고, 행정 예고 부분 다 끝나요. 여기에서 신고에서 우리 행정 절차법상 신고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 자기 완결적 신고가 규정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이미 다 공부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에서 우리가 사인이 공법형에서 공부하셨죠? 그래서 이거 좀 참고해서 보시고, 한번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내용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340페이지에 5번에 행정상 입법 예고 나옵니다. 행정상 입법 예고. 그렇죠? 원칙과 예외가 있는데, 자, 행정상 입법 예고에서 뭐 다른 건 원칙이 있죠. 이또 원칙에서 중요한 것은 행정상 입법 예고. 그 법조문 제명이 행정상 입법 예고 하니까 입법할 때만 예고가 필요한가? 그렇잖아요. 행정 입법 우리 법규 명령 있잖아요. 있으면 법규 명령에 대해서 제정할 때또 개정할 때 제정 개정 폐지할 때도 입법 예고 필요해요. 입법 예고 필요합니다. 그래서 입법 들어가니까 법조문 제명 때문에 폐지는 행정 입법 예고를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전에 그 전문에서 출제됐던 겁니다. 꼭 아셔야 돼요. 재정 개정 폐지에도 당연히 입법 예고를 한다. 자, 입법 예고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 예외도 시험 나옵니다. 양가로 1번부터 4번까지, 여러분들 5번까지 여러분들 숙지해 놓으셔야죠. 해놓으시고. 그 다음, 방가로 3번에 최근 입법에서, 최근 법 개정을 통해서, 법제처장이 입법 예고의 권고 및 직접 예고 규정이 들어왔어요. 들어왔고, 법제처장이 입법 예고의 권고 및 직접 예고 읽어보시고, 중요 변경에 의한 제2입법 예고 방가로 4번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두 가지가 들어왔고, 그 다음에 방가로 5번, 행정 입법 예고 기간 있죠? 예, 입법 예고 기간 있죠? 이게 좀그 개정이 있었어요. 입법 예고가 예전에는 20일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입법 예고 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40일. 40일. 자치 법규는 20일입니다. 이상으로 한다. 그래서 개정이 있었다는 것을 꼭 알아두시고, 20일에서 40일 바뀌었고, 자치 법규는 새롭게 만들어졌어요. 20일. 아시겠죠?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행정 예고. 이것도 딱 한번 행정 예고. 원칙적으로 행정 예고 필요하죠. 예, 그래서 다음 중 행정 예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이 참 나올 수가 있어요. 딱한번 나왔어요. 그래서 한번 나왔던 것은 한번 무조건 다 알아두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뭐 우리가 좀 주의하실 것은 행정 예고의 기간 방가로 5번 있죠? 예, 행정 예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일 이상입니다. 20일 이상 꼭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행정상 입법 예고 규정이 준용 방가로 6번 나오죠.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넘겨주셔서 행정 지도가 우리 행정 절차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그 밖의 주요한 행위 형식 중에서 유일하게 행정 지도가 규정되어 있다. 중요하죠. 이거 보셔야죠. 행정 지도의 원칙, 행정 지도의 방식, 의견 제출,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 지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행정 절차법에 행정 지도를 할 때, 그죠? 이 행정 지도에 관한 그 절차, 과정, 절차만 규정하고 있어요. 우리 행정 지도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죠. 법률 여부를 요하지 않습니다. 각 개별법에 법률 여부가 규정되었다 하더라도 이것은 조직법적 근거 규정에 불과해요. 우리가 행정 지도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죠. 법률 여부가 필요치 않습니다. 법률 여부. 즉, 행정작용법상의 근거, 작용규범의 근거가 필요치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각 개별법에 있는 행정지도의 규정은 뭐냐? 그것은 행정조직법상의 근거 규정에 불과합니다. 행정지도에 관해서 각 개별법에 규정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행정지도는 모든 행정작용이 다할 수가 있어요. 이거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개별법에 행정지도가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건 법률유보, 행정작용법상의 근거 규정이 아니라 조직법상의 근거 규정에 불과하다. 알아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요거는 알아두셔야죠.
아, 행정지도의 원칙 반가로 2번을 알아두셔야 돼요. 행정지도는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구체하며, 자, 행정지도는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최소치매 원칙. 자, 비례 원칙이 내용 보면 적필상이죠. 적필상. 적합성 원칙, 필요성 원칙. 필요성 원칙을 최소치매 원칙이라고도 해요. 그다음에 상당성 원칙을 이익형량 원칙, 적합성 원칙이라고도 하죠. 그러면 이때 최소치매 원칙, 필요성 원칙이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중요한 것은 앞에서 여러분들 우리 행정절차법상 행정법의 일반 원칙, 법의 일반 원칙으로서 행정절차법 전체 원칙으로 신의성실의 원칙, 신뢰보호 원칙 규정되어 있죠? 그다음 투명성 원칙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시험이 두번 나왔어요. 예전에 한번 나왔다가 최근에 한번더 나왔는데 행정절차법에 법의 일반 원칙으로서 규정되어 있는 것중그 성질이 다른 하나를 고르시오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행정법 일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신뢰보호 원칙 배우셨잖아요. 투명성의 원칙. 이런 것은 이것은 행정절차법 전체의 원칙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비례 원칙으로서 최소 침해 원칙은 비례 원칙 또는 최소 침해 원칙은 이것은 행정 지도의 원칙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최소 침해 원칙, 비례 원칙이 행정 절차법상의 전체에 관한 일반적인 원칙으로 규정된 것이 아니라 최소 침해 원칙, 비례 원칙은 행정 지도의 원칙으로 규정됐다 해서 그게 답이었어요. 학생들이 많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됐죠? 제1항 돼 있고 제2항 자,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나머지도 중요해요. 1항 다시 볼게요. 행정지도는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행정지도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른 말로 부당 강요 금지 원칙이라고 해요. 두 번째, 우리 행정기관은 행정지도의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건 뭐예요? 이거예요. 불이익 조치 금지 원칙. 부당 강요 금지 원칙과 불이익 조치 금지 원칙이 행정지도의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행정지도의 원칙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거죠. 행정지도의 원칙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부당 강요 금지 원칙, 불이익 조치 금지 원칙이 행정 지도의 원칙으로 규정되어 있고 또뭐 있어요? 최소 침해 원칙. 역으로 이렇게 물을 수 있죠. 행정 지도의 원칙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냐는 거. 근데 사실 없이는 있어요. 근데 법 실정법을 묻는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로서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행정 지도의 원칙으로 규정되어 있는 원칙과 아닌 걸 물어보면. 이때 규정되어 있지 않는 걸 물으면 나름대로 문제화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행정법 일반 원칙은 불문법 원리지 않습니까? 불문법 원리인데 이 불문법 원리가 실정법에 규정되어 있든 없든 간에 다 적용되는 원칙이거든요. 하지만 불문법 원리를 갖다가 실정법에 규정함으로써 보다 명확하게 보장해주기 위해서 적용하기 위해서 규정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행정지도의 원칙으로 규정되어 되어 있지 아니한 거 찾아보세요. 최소 침해 금지 원칙, 비례 원칙, 부당 강요 금지 원칙, 불이익 조치 금지 원칙. 그 다음에 신뢰 보호 원칙. 답이 뭡니까? 신뢰 보호 원칙이죠. 신뢰 보호 원칙과 신의 성실의 원칙, 투명성의 원칙을 앞에서 보셨듯이 행정 절차법의 일반 원칙으로 규정되어 있고 최소 침해 원칙, 비례 원칙은 행정 절차, 최소 침해 원칙 또는 비례 원칙 요구하고 부당 강요 금지 원칙하고 불이익 조치 금지 원칙은 행정 지도의 원칙으로 규정되어 있음을 꼭 알아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행정 지도의 방식도 알아주셔야죠. 이거 동그라미 1번은 지도의 방식은 여러분들 시간 내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견 제출 기회를 가죠. 이것도 알아주셔야 돼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 지도로서 공표가 규정되어 있다. 맞는 질문이에요. 일단은 그 요거까지 이제 행정지도 해놓으시고 이어서 최근에 와서 법 개정을 통해서
행정 참여의 확대를 위한 그 장이 만들어졌어요. 법조문 두 개인데, 예, 국민 참여 확대 노력, 전자적 정책 토론에 관해서 이런 법조문이 들어왔기 때문에, 아, 여러분들 이 내용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호측에서 비용이 부담 정도가 시험에 잘 나와요. 우리 행정 절차에 있어서 비용 부담 누가 한다? 우리 행정기관이 행정 처분을 하는데, 행정 절차에 드는 비용은 누가, 원칙적으로 누가 부담해요? 그렇죠. 뭐, 영업허가 철회 처분 당했다고 해서, 당한 사람이 그 허가서 보내자, 우편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그에 따른 비용은 행정 절차에 관해서는 행정 절차법이 원칙적으로 행정청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부담 정도 알아두셔야 돼요. 아, 나머지 뭐, 그 내용 뭐 다, 요까지 이제 참고인 등에 대한 비용 지급, 협조 요청 등을 읽어봐 주시고. 행정 절차법이 다 끝났는데요. 하여튼 행정 절차법 이런 것은 틀리시면 안 되겠죠. 법조문 반드시 숙지해놓으시 우리 실정법을 전제로 해서 해석하고 이걸 법 적용 집행을 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법이 행위 규범으로서도 행정법 행위 규범으로서 또 재판 규범성으로서도 이 실정법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특히 이제 이 바로 뭡니까? 행정법이 법원. 그렇죠. 우리 국민들이 뭐 행정기관이 행정활동할 때 그 기준이 되는 법규범이고 재판할 때도 재판관이 그 기준을 삼기 때문에 행정법의 법원은 중요한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행정절차법이 다 끝났고요. 특별행정절차가 나오죠. 여기서 몇 가지만 행정규제기본법 행정규제기본법 있고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지금 두 번째 행정규제법이 내용 나오고 그 다음에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주요 내용 두 개 나와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설명드리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공무원 되셨을 때 행정절차법 우리가 일반법이다 배웠잖아요. 그 다음에 그 각 개별법으로서 행정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면 그게 특별법이 돼요. 그래서 행정 절차에 있어서 행정 규제 있죠. 행정 규제 기본법이 있는데 행정 규제는 행정 규제에 관한 사항은 행정 규제를 정하고 있는 행정 규제 기본법은 행정 절차법에 대해서 개별법이고 개별법이면서 특별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행정 규제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공무를 집행할 때 행정 규제 기본법을 기본적으로 적용해야 돼요. 하고 여기서 행정규제기본법의 내용이 없는 것은 일반법인 행정절차법을 적용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민원처리 관한 법률. 그렇죠? 종전에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종전에 민원사무 하면 우리 행정사무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사무를 빼버렸어요. 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전부 개정이 있어요. 지금 그걸 반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 전부 개정을 통해서 그 용어를 다 바꿨어요. 그래서 이제 행정기관에 있어서의 민원뿐만 아니라 사법부라든지 국회라든지 법원의 이런 사무에 대해서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 처리에 관해서는 하여튼 행정 규제에 대해서는 행정 규제 기본법, 민원 처리에 있어서는 민원에 관한 처리를 행정절차법에 대해서 개별법으로서의 특별법이기 때문에 행정규제기본법과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우선적으로 존재합니다. 꼭 아셔야 돼요. 그런데요. 행정규제라든지 민원처리에 있어서는 이 민원사무, 민원업무죠. 민원처리, 민원과 관계됐다든지 행정규제와 관계된 것은 이것이 또 그쪽 영역에서는 그 해당 그 사항에 대해서는 또 일반법이 돼요. 일반법이 되고 이때 행정 규제라든지 민원 처리에 있어서 각 개별법이 있을 때는 또 그것이 또 일반법이 되는 거야. 일반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정 규제라든지 민원 처리에 관한 이런 개별 법률이 있으면 그게 민원 처리와 민원 처리 기본법이죠. 민원 처리 기본법, 행정 규제 기본법. 이것이 행정 규제라든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은요. 민원처리나 행정규제에서 또 일반법이 돼요. 그래서
행정 규제나 민원 처리에 대해서 각 개별법이 있을 때는 그 개별법을 먼저 적용하고 이것이 없을 때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 규제에 관한 법률 적용하고 또 이것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행정 절차법으로 가요. 단계가. 그래서 우리가 행정 규제나 민원 처리에 관한 개별법, 그 다음에 행정 규제 기본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행정 절차법의 적용 순서입니다. 이런 것은 공무를 집행할 때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니까 상식이죠. 사실 이것도 처음에 한번 나왔고요. 그래서 이거 좀 해놓으시고 사실 우리 행정법에서 행정규제기본법이라든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은 거의 안 나와요. 지금까지 20년 동안 이제 그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행정규제기본법이라든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한 두세 문제 돼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 있는 건 여러분들이 시간 내서 읽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행정규제기본법 내용에서 시험에서 좀 나올 수 있는 것은 행정규제기본법의 주요 내용 단가로 2번에서 양가로 2번에 행정규제법정주의, 행정규제법정주의 이것이 내용이 나올 수가 있어요. 특히 동남 2번만 나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공부 좀 했잖아요. 행정입법 배우셨죠? 행정입법에서 우리가 법규성 있는 법규명령을 배우셨는데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법규명령 형식이 있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그죠? 행정입법이죠? 행정입법 형식으로서 법규명령의 형식으로 구분해 보면 법규명령은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이렇게 되어 있다. 규정되어 있죠? 이것은 하나의 예시 규정이다 봤어요. 예시 규정. 예시 규정이 있으니까 꼭 법규명령은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형식으로 꼭 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헌법에 예시되어 있지 아니하는 법규명령 형식도 인정되죠. 그래서 감사원법상의 감사원 규칙 있죠. 감사원법상의 감사원 규칙이라든지 법령 보충적 행정 규칙 있죠. 법령 보충적 행정 규칙 이것도 법규명령이 된다고 봤잖아요. 그죠? 법규명령을 인정하고 있죠. 더서 판례가 그러면 이때 거기서 보시면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 법규명령을 인정하고 있죠? 이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 또는 법령 보충적 고시에 관한 하나의 어떤 그걸 갖다가 뒷받침할 수 있는 법규정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을 갖다가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이 또 법규명령이다라는 법조문과 관련해서 실정법으로 인정하는 규정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같이 내용 봐볼게요. 행정규제법정주의에서 동그라미 2번 봐보세요. 양가로 2번 행정규제법정주의 동그라미 2번 규제는 법률에 직접 규정하되 규제의 세부적인 내용은 법률 또는 상위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바에 따라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또는 조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별 법률에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위임으로 이렇게 법규사항을 갖다가 위임해서 위임명령으로서 정할 수 있는데 이때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또는 조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요 내용입니다. 이게 법령 보충적 행정 규칙 또는 고시도 법규명령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그 근거 규정이 돼요. 실정법상의 근거 규정이 하나 이해가 있죠. 보시면 다만 법령에서 전문적 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된 경우에는 고시 등으로 정할 수 있다. 법령 보충적 행정 규칙, 법령 보충적 고시. 그죠? 실정법이 근거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판례가 이제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법규명령 형식은 하나 예시 규정이고 또 실정법에서 개별 법률에서 이와 같이 법령 보충적 행정 규칙 고시도 법규명령으로 인정될 수 있다. 이런 실정법적인 근거 규정이 있다. 이것도 다 시험에 나왔던 겁니다. 그 나머지 내용은 좀 읽어주십시오. 응? 여러분들 시간 내주셔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 쭉 보시고 347페이지 민원 처리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 여기 나오죠? 한번 내용 쭉 읽어주세요. 여러분들 나중에
공무원 되셨을 때 이거 가지고 업무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와서 좀 바뀌었지만은 저희들 출제 난이도 떨어져요. 자, 그래서 나머지 내용도 꼭 읽어주시고 혹시나 나오면 좀 맞추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행정 절차에 관해서 일반법인 행정절차법과 개별법인 특별법으로서 행정규제기본법,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네, 이렇게 좀 봤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보공개법, 지금 그 정확히 그 법조 제명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식 명칭이고 약칭으로 정보공개법으로 해요. 정보공개법 약칭으로 합니다. 정보공개에 의해서 뭐 개념 쭉 나오죠. 뭐 개념만 봐볼게요. 같이 봐보죠. 자, 방괄호 1번 정보공개에 의해서 개념. 방괄호 1번 정보공개란 국민이 청구에 의해서 국민이 청구에 의해서 공공기관 가로 열고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 등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나 정책 결정의 과정을 공개하는 것으로서 특정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타인이나 조직에 열람하게 하거나 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여러분들 우리 정보 공개에서 이 정보 공개되는 정보는요 꼭 원본일 필요는 없어요.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원본일 필요는 없어요. 사본 또는 복제물도 가능하죠. 원본이 원본을 공개하게 되면 이것다가 훼손될 우려가 있으면 사본이나 복제물을 갖다가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방괄호 2번 정보공개제도. 왜 정보공개제도가 만들어졌는가? 바로 헌법상, 헌법상 기본권. 헌법 제21조가 언론 출판의 자유권. 그렇죠. 헌법 제21조 제1항이 언론 출판의 자유권. 즉, 줄여서 표현의 자유권이라고 해요. 표현의 자유권으로부터 도출되는 권리. 그저 개인적 공권으로서 알 권리. 우리 앞에서 많이 했죠? 앞에서 우리가 개인적 공권을 배울 때 했지 않습니까? 이 알 권리예요. 이 알 권리 보장을 통해서 열린 정보를 실현하는 제도입니다. 자, 그래서 뭐 정보 공개의 필요성, 순기능, 방어리의 문제점 없기 이런 것은 쭉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그냥 지금 잘 안 나와요. 그렇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내용은 다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정보 공개 청구권 나오죠? 봐봐요. 정보 공개 청구권. 자, 정보 공개 청구권이 근거가 뭐예요? 헌법 제21조 표현의 자유권으로부터 도출들을 알 권리. 헌법 제21조 아무리 가봐 보시면 알 권리가 안 나와요. 그렇죠? 제가 이제 표현할 때 헌법 제21조 언론 출판의 자유. 표현의 자유권으로부터 파생들은 도출들은 권리예요. 구체적 권리, 개인적 공권이죠. 이 정보, 이 알 권리, 이 내용의 정보 공개 정권이 알 권리 내용의 정보 공개 정권이 들어가는 거예요.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알 권리가 정보 공개 정권의 근거 규정이 되는 거예요. 자, 알 권리 개념 보시고 근거 다시 한번 알 권리 근거 말씀드렸죠? 헌법 제21조 제1항이 표현의 자유. 헌법 제1조 제1항이 국민 주권의 원리 등에서 도출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헌법 재판소는 이때 이 알 권리를 갖다 주로 헌법 제21조에서 주로 찾고 있습니다. 찾고 있지만 헌법 제1조 제1항 국민주권의 원리 등도 인정되고 있어요. 근거 규정으로 인정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주로 헌법 제21조 제1항의 표현의 자유로부터 알 권리가 도출된다고 본다. 맞는 질문이에요. 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나머지 헌법 제1조 1항도 알 권리 근거 규정이 됩니다. 그 내용 보세요. 알 권리 내용 뭐가 있어요? 첫 번째 정보 공개 청구권. 두 번째 정보 공개해라. 정보 공개한 게 있으면 이거 다 공개 받아서 정보를 수령. 내가 받을 권리. 그렇죠? 정보를 공개시켜놓으면 내가 받을 권리 있을 거 아니에요. 한번 딱 보고 끝나는 것이야. 내가 수령.
그 정보를 받아서 내가 갖고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야 내가 활용할 거 아니에요. 정보 수령권, 정보 수집권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보공개청구권이 알 권리 내용이 포함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양가로 사업원의 절차적 공정성의 보장을 위한 정보 공개와의 비교. 자, 보시면 이건 이제 이것도 시험에 다 나왔어요. 양가로 4번하고 양가로 5번이 시험 잘 나와요. 그런데 우리 행정절차법에 정보 공개에 관한 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아, 있죠, 있습니다. 우리가 행정 기준이 설정, 그죠? 행정 기준이 설정 공표 이런 거, 처분 기준이 설정 공표, 행정 처리 기간이 설정 공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 정보 공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보 공개에 관한 일반법은 정보 공개법이 맞아요. 맞는데 우리 행정 절차법에도 정보 공개에 관한 규정이 있어요. 규정이 있는데. 그럼 정보공개법상이 정보공개 규정하고 행정절차법상이 정보공개 규정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 차이가 있죠. 거기에 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행정절차법에 규정되어 있는 정보공개는 이해관계인, 직접적 이해당사자,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이해관계인이 돼요. 이해관계인에게만 이렇게 처분 기준이 설정 공표라든지, 그죠? 처리 기간이 설정 공표로 갖다가 공개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보공개법은 정보공개법에서의 정보공개는 특징이 이해관계가 있는 국민이든 이해관계가 없는 국민이든 다 인정돼요. 즉 모든 국민에게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정보공개법상의 정보공개는 이해관계인 국민이든 이해관계가 없는 국민이든 다 인정됩니다. 이걸 다른 쪽으로 유식하게 표현하면 이해관계가 있는 국민에게 인정되는 정보공개청구권을 개별적 정보공개청구권이라고 해요. 개별적 정보공개청구권. 책에 다 나와 있어요. 뭐 굳이 설 필요는 없어요. 이쪽 부분은 그 밖에 주요한 행위 형식하고 요구하고 행정의 실성보다는 책에 다 나왔기 때문에 이 책만 정리해도 100점 맞아요. 행정법에서 왜 고득점을 하는가? 이건 제가 임의로 범위를 확대하거나 줄일 수 없어요. 저희들은 법과목은 책의학문이기 때문에 딱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딱 테두리에 정해져 있어요. 이 밖에 벗어나면 절대 시험 안 나오죠. 그러니까 고득점 얻는 것이지 뭐 제가 막 우리 선생님들이 뭐 저를 포함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막 특별히 강의 자리에서 막 한 건 아니에요. 딱 정해져 있어요. 우리 법은 판례도 고해 같은 법 해석하기 때문에 소송법상 소송실무상 판례가 법 해석해 놓은 거 정해져 있어요. 일단은 특별한 하자가 특별한 경우가 자 특별한 경우로서 전원합의체 판례 변경이 아니고서는 그 법원이 판례의 입장은 바뀌지 않아요. 동종 사건에서 그 이론이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고득점이 가능한 거예요. 법 이론 우리가 법조문을 기반으로 해서 이해를 통해서 이론만 정리되면 딱 끝나버려요. 시간 안 들죠. 뭐 행정학이나 사회 이런 거 전혀 틀려. 우리는 범위가 급격히 줄어들어요. 시험 시작으로부터 6개월 이상 넘어가면 1년 딱 되면 딱 거의 정점 90점 옵니다. 제가 강의하든 다른 사람이 강의하든 강의 방식은 약간 많이 틀 거예요. 자기 다 가치관이 있고 또 티칭 방법이 틀리기 때문에 그 차이만 있을 뿐이지 뭐 다 똑같아요. 뭐 노량진은 하든 뭐 저희도 강의 뭐 또 신림동에서도 강의하고 또 거점학원에서도 하고 또 뭐 종로에서도 강의를 계속 하고 있는데 또 노량진에서도 조만간에 또 다시 강의를 들어갑니다. 노량진에서도 계속 해왔고 그래서 저희도 강의가 뭐 따로 이렇게 뭐 별다라 있는 것은 아니고 다 똑같아요. 뭐 법체계 목차부터 거의 다 유사합니다. 유사할 수밖에 없는 게 저는 실장법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약간씩 변형만 있을 뿐이지 그게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해관계인에게 인정되는 그 정보공개청구권 뭐라 한다고요? 개별적 정보공개청구권. 그러면 이해관계가 없는 정보공개청구권은요? 이해관계가 없는 국민에게 인정되는 정보공개청구권을 일반적 정보공개청구권이라고 해요. 일반적
정보 공개청구권이다. 그래서 모든 국민에게 다 인정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판례한다면 이해관계에 있는 국민에게 인정되는 그 정보 공개청구권을 개별적 정보 공개청구권을 하고 이해관계가 없는 국민에게 인정되는 정보 공개청구권을 일반적 정보 공개청구권이라 큰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차이점이 이것도 좀 잘 나와요. 가끔 제가 좀 세 번인가 나왔어요, 지금. 알아두셔야고. 양가로 5번에 공무원이 비밀 엄수임이 있죠. 공무원은 직무상, 그죠?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 공무원 직무상 알게 된 그 비밀에 대해서 이거 갖다가 비밀 그 엄수 지키도록, 그죠? 하고 있죠. 우리 공무원법상 그 공무원이 비밀 엄수 의무하고 우리 정보공개법상의 정보공개청구가 충돌할 때 어떻게 돼요, 공무원들은? 예, 문제 생기죠? 이때는 여러분들 공무원 되시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공무원이 우리가 직무상 알게 된 그 사실에 대해서 직무상 비밀 준수 의무가 있죠? 그런데 정보공개법에서 이 공무원이 직무상 비밀 엄수 의무가 배제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국회에서 청문할 때 있지 않습니까? 청문회 때 불러가지고 그저 국정조사나 국정감사에서 충하죠. 이때 공무원으로 돼요. 선서 의무 있죠. 이때는 공무원법상의 비밀 엄수 의무가 정보공개법에서 비밀 엄수 의무가 배제돼요. 밝혀야 돼요. 그렇죠? 예. 최근에 청문회 또 한번 크게 한번 벌어질 것 같습니다. 자, 국정조사라든지 또 국정감사에서 또 문제가 되죠. 그때 공무원의 비밀 엄수 의무, 특별히 국가 안전보장이라든지 때는 해당 장관이 설명해야 돼요. 그런 경우는 배제할 수 있지만은 이렇게 해서 정보공개법에서 이렇게 공무원법상의 비밀 엄수 의무가 배제되기 때문에 밝혀야 합니다. 자, 그 내용이 나왔죠. 그래서 우리가 동남 2번 문제 봐보세요. 정보공개법에 따른 정보공개의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상 비밀 엄수 의무의 적용을 배제시킴으로써 조화를 도모하고 있다. 판례가 그렇게 인정하고 있죠. 예. 이것도 처음 나왔고요. 자, 반가로 이번에 정보공개청구권이 나오죠. 정보공개청구권. 좋습니다. 일단 보시면 이제 의 나오고 쭉 나오는데 자, 정보공개청구권은 당연히 여러분들 정보공개청구권은 개인적 공권 맞죠? 개인적 공권 맞아요. 그럼 우리가 자, 정보공개청구권을 공공기관에 대해서 정보공개를 청구했는데 이에 대해서 거부한다. 뭐가 침해됐어요? 개인적 공권이 침해되고 개인적 공권이 침해됐죠? 자, 그럼 이게 바로 원고 적격이 인정되죠. 그래서 요거와 관련돼서 중요한 건 뭐냐면 정보 공개를 청구했을 때 자, 왜 정보 공개 거부 정보 공개 거부 처분이 있다. 이런 때는 이 거부 처분 자체, 정보 공개 거부 처분 자체가 개인적 공권으로서의 정보 공개 청구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 정보 공개 청구권이라는 법률상 이익이죠. 정보 공개 청구권이라는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경우 이 정보 공개 처분 정보 공개 거부 처분을 통해서 침해된 우리 국민은 바로 취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지 이 정보 공개 청구권이라는 그 법률상 이익이 침해됐을 때 바로 취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지 이 정보 공개 청구권에 대한 거부 처분에 의해서 정보 공개 청구권이 침해된 이런 이익 침해 이외의 별다른 다른 이익이 침해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쉽게 말하면 정보공개청구권을 행사했더니 청구했더니 행정청이 거부 처분이 있으면 이 정보공개청구권에 대한 거부 처분 자체가 이 정보공개청구권에는 구체적 권리를 직접 침해하기 때문에 바로 취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지 정보공개권 침해 이외의 다른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판례가 있어요. 요것도 자주 나오는 질문이어서 설명 드린 겁니다. 의회에서 다시 한번 같이 볼까요? 동남 1번 정보공개청구권이란 사연이 공공기관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적 공권으로서 모든 국민은 정보공개청구권을 가진다. 자, 동남 2번
이러한 정보 홍기 청구는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특정 사안에 관한 개별적 정보 홍기 청구권과 자기와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는 일반적 정보 홍기 청구권으로 이루어진다. 됐죠? 다 설명드렸던 거예요. 책 확인했죠? 그러니까 좀 제가 책 굳이 이렇게 뭐 보고서 읽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이제 읽어주셔야 돼요. 딱 한 번만 저하고 딱 가시면 돼요. 행정법은 처음부터 시작할 때까지, 처음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알든 모르든 한 바퀴만 돌으면 돼요. 무조건 한 바퀴 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그 학교 오실 때 엉덩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엉덩이. 네? 엉덩이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보홍기 청구권에서 그 내용이 좀 많아요. 내용이 많아서 지금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부터 시작해가지고 개인정보법까지 다음 시간 넘길게요. 내용 좀 많아서 왜냐하면 어차피 여러분들 이거 법조문은 저하고 제가 중요한 거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쭉쭉 계속 반복해 읽어주셔야 돼요. 읽어주시고 이 파트에서는 반드시 두 문제 나와요. 어떤 시험이 다 나옵니다. 약속되어 있는, 되어 있는 것이니까 좀 10분 쉬었다가 다시 하도록 하죠.